선수들이 간혹 실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. 그만큼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선영성과 또 장악력을 돋보이게 하는 무대였고요. 이번에는 음반의 로맨티스트죠. 스테판 랑비엘 등장합니다. 세계선수권 2회 우승에 빛나는 스테판 랑비엘.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입니다. 긴장하고 있다니까요. 네,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쇼를 보면서 이렇게 긴장하기는 처음입니다. 긴장과 또 흥분과 감격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인데요. 분위기가 바뀌죠?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. 랑비엘의 스핑. 네, 역시 그 C스핑에서 몸을 트는 저 트위스트 스핑은 랑비엘 선수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. 기립박스가 나옵니다. 스위스를 강하게 만든 인물의 곡이라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. 나라를 구하는 느낌의 음악이라고 하네요. 윌리엄 텔 복장이 잘 어울려요. 네. 트레이드마크죠. 본인도 연하 선수, 김연아 선수처럼 스위스의 피겨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. 네. 강렬하고 파워풀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의 연기였습니다.